설명 부탁드립니다. 여행을 할 때는 몸이 가벼운 게 최우선이에요. 하지만 사진이 잘 나오려면 컬러감이 있는 옷을 입어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양말을 보시면 같이 컬러 매칭을 했어요. 그리고 샌들이 이게 진짜 편해요. 아웃도어 제품이라서, 킨 브랜드가 아웃도어라서 믹스 매치를 해주면 여행을 할 때 사진도 잘 나오고 활동성도 편하고, 그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. 벨트는 어디 건가요? 벨트는 르메르 건데, 네, 결착 거예요. 방식이 좀 독특하네요. 원래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매야 되는데 제가 약간 포인트 주려고 뺐어요. 티셔츠는 셔터 겁니다. 컬러감이 돋보이네요. 그쵸? 선생님 너무 빨리 가세요. 선생님 시키고 나눔 씨 오늘은 뭐 입으셨나요? 오늘은 약간 영국 신사 컨셉을 한번 입어봤어요. 이게 화이트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가디건 중에 하나인데 관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원단이 이 텍스처가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올 화이트도 아니라서 때가 그렇게 잘 타지 않는 편입니다.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고, 안에는 전부 다 코스를 착용해서 뭔가 미니멀한 느낌이지만 얘가 약간 영국 신사 같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샀어요. 다른 그런 건 없습니다. 이게 라지 사이즈를 입으면 너무 어벙벙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일부러 가디건은 좀 이렇게 핏하게 입어서 입었을 때 여기가 살짝 조이는 느낌? 그렇게 코디를 즐겨서 하는 편입니다. 나눔 씨는 가디건 사이즈를 어떻게 가셨나요? 저는 M 사이즈를 구매했어요. 원래 평소에 다 라지를 입는데 라지를 입으니까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신발은 원래 더비 슈즈를 신고 싶었는데 여행이니까 이렇게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이게 구멍 뽕뽕 뚫려서 아주 시원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더워. 근데 이거를 뭔가 여름에 입을 때는 이렇게 긴 바지랑 입으면 솔직히 좀 남들한테 보이기엔 좀 더워 보일 수도 있잖아. 난 안 더워도. 근데 계절감에 맞는 코디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반바지를 입음으로써 뭔가 전체적으로 시원해 보이게. 되게 지금 시원해 보이세요. 그렇죠. 아 진짜 시원해 보이네. 가디건이. 그렇죠. 안에 그 원단 색깔도 막 보이고. 단추는 아이보리 컬러야. 이거 내가 이걸 좋아. 이렇게 길게 빼는 거. 시골이 길게 빼는 거. V존이랑 컬러가 딱. 그리고 이 컬러존이 되게 얇게 돼 있어. 컷.
보이거든? 아, 이렇게 이마 밑으로 내려오는 흰색 부분 보이거든? 어. 근데 이게 이 안쪽에 이쪽을 이제 스베리라고 하는데 이제 모자에 안감처럼 해가지고 이걸 뭐 TC 소재나 면 소재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끝부분이 좀 보여요. 어. 이마 밑으로. 어. 그래서 패턴이 잘못된 건 아니네 그럼? 네, 크게 이거 패턴 잘못된다기보다는 원래 쓰면은 이쪽 끝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구조상 이게 어두운 원단에는 어두운 원단을 맞춰서 이제 스베리를 쓰고 밝은 거에는 밝은 걸 쓰는데 원단 컬러랑 맞춰서 빨간 걸 쓸 수도 있고 그냥 밝은 컬러니까 하얀 걸 쓸 수도 있어요. 저도 이제 하얀 걸 썼을 때는 워낙 뭐 피부 톤이라도 차이가 하얀색이 많이 나니까 더 눈에 띄죠. 검정색으로 쓰면은 머리카락 컬러랑 같으니까 크게 오히려 이질감이 덜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얀 스베리로 들어간 게 좀 그런 게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. 왜 하얀색으로 했을까? 근데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. 어.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런 거를 맞추려면 이 스베리를 이렇게 다 직조를 해가지고 맞추려면은 양도 굉장히 생산 수량도 많아야 되고 다 이런 걸 다 재직해서 맞춘 거니까 확실히 규모가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나도 쳐봤는데 막 카페에 사람들이 글 엄청 올리잖아. 네. 거기 올라와 있더라고. 안 그래도 이게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런가요? 이러면서 올라와 있더라고. 글은 안 봤어 난. 근데 이거 저 하얀색 스베리가 들어간 제 것도 그렇게 보이고 제가 다른 데서 써봤는데 조금씩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.